네, 어, 저, 어, 저, 그, 이거, 여기는, 뭐, 얘기하면 되나? 아하. 아, 여기 호감도 개방 조건도 있네요. 예. 오르페우스의 별은 뭐예요? 이것도 뭐, 모아가가지고, 뭐, 이것도 뭐, 포인트 내가가지고, 뭐, 할수 있나 보네. 뭐, 어찌됐든 간에, 아, 잘 해결했죠? 예, 잘 해결했습니다. 예. 어휴, 이제, 발 뻗고, 손 뻗고, 예, 휴가를 즐기면 되겠죠, 여러분? 아, 나도 휴가 가고 싶어. 하와이 같은데. 그런데. 자, 뭐, 찌였다? 예, 야, 이게 가고. 근데 아크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안타깝게도. 아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신수 알비오로 구했다는 것만큼은, 예, 만족해야겠다. 다 끝났어? 야. 자신감 있어 보이니, 얄미워. 자, 이제 약간 푹 쉬고 오라고. 하지만, 푹 쉬고 싶지만, 이제 뭐, 축제를 즐길 준비는 끝났어? 아, 준비 끝났어. 축제 시작해야지. 뭔데, 아하! 인사, 뭐야, 춤? 저기, 이 주인공한테 춤은 좀 과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디야, 예전에 어떤 한 선상에서 춤췄던 거 보여줬잖아. 좀 최악이었거든. 오케이, 알았어. 춤이라도 배워야 하니. 그래. 니아가 나한테도 춤을 배우라고 했어. 왜? 왓? 너까지도? 아이고야. 자, 어쨌든, 허공에, 춤이라도 추어. 내가 예전에 약속했었지? 아까 그 선생님이구만요. 나는 그냥 춤만 그냥 보여줬을 뿐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아니 나를 영입할 생각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에? 어? 아, 자, 이책 받으라고. 그래요. 예, 책 받고. 자, 이책 켜줘. 이제 자, 아이템 정리해주고. 자, 감정표현 라일라이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 무슨 뭐 알로하. 역시 진짜 하와이 플러스 브라질 모티브라 이 섬에서 이런 조별. 자, 후이 어떻게 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뭐 나는 춤은 잘 추는 것 같구만. 멋있다고. 예, 뭐 대단하긴 하죠. 어때? 직접 저기 매력적이냐고. 자, 샤라 차례. 자, 샤라요. 예, 잘해. 잘 모르겠어. 아이구야, 춤치가 아닌 이상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아이고, 나도 춤잖아. 자, 어렵다. 그래. 당연하지. 자, 어쨌든 가르쳐 주자고 하고, 축제 감정을 해야겠죠? 예. 자. 족장님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다라는 거야.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이 잔뜩 몰려오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축제 광장으로 오케이. 이제 휴가를 즐길 일만 남았어. 자, 요게 발톱다기. 저기요, 이상도요. 어쨌든, 에. 이렇게 해서, 우. 다들 준비되셨죠? 예. 그럼 지금부터 라일라이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휴가를 즐길 나도. 자, 라일라이 하면서. 자, 이제 여러 사람도 대단해야겠죠? 축제가 시작됐군. 치안 경비도 해야 하고. 폭포도 이제 진정됐대요. 예. 뭐 그냥 뭐내 덕분이 아니지만. 즐기고 있어?
예. 아, 즐기고 있어. 흉천 상대? 상대? 어? 왜? 왜? 뭐? 자, 뭐? 자, 이거 뭐 이거 그 일방이라서 그 이는 게 뭐 그 뭐 그런 거야? 어, 뭐 그 슬픈 전설 뭐 아니, 그런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뭐야? 아하, 테어로스 소주가 사귀었다. 우정을 얘기하거든. 그 사람? 누군데요? 아, 설마. 그, 걔는 아니겠지, 샤나, 아닌데? 설마. 왔어? 설마, 족장이라 춘다고? 알겠어요. 우정이라 생각하지. 할 말 있을까? 뭐라 그래, 아, 그래. 춤이라도 춰줘야지. 아유. 그래. 자. 얼굴이 붉어지, 샤나도. 어허. 고생 많았어, 그래. 일단 뭐 가르쳐 줄게, 자. 오케이, 자. 고민을 좀 해보고, 일단은, 한번 보자고, Choices yours, 여기서 GH, 일단은 가르쳐 주는 쪽으로 할까? 고민된대. 이런 경우에는요, 두 손가락이 없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은 이제 샤나래, 그, 니야, 그리고, 샤나 주는 거 이쪽으로, 자. 보자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하죠, 야, 죽밖에 없겠구나, 쉣. 아이, 니아 쪽으로 시작해가지고, 니아로 가버렸대. 아깝다. 미안하다, 샤나야. 다음번에는, 다음에 기회 되면 샤나 같이 추는 걸로 해줄게. 우쿨렐레 연주사, 진행하죠. 근데 저 살 좀 빼셔야 할 건데. 근데 딱 보니까 근데 저런 체격 같은 거, 그, 여러분들, 그, 프로레슬링 중에서 사모아 조라고 하시죠? 예. 사모아 조가 저런 케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저거, 우쏘 형제도, 그. 네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오우. 있지.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 기억나지? 여신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에? 그렇게 생각해? 그냥 뭐, 나 동네, 북미 출신인데 그냥 북미 출신 총장인거 자 땡큐라고 하면서 오호 어쨌든 이제 그 아까 그 사마조 얘기했었네 사마조 말고도 그 어디야 그 우소 형제도 그때 사마 계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와 근데 진짜 아까 제가 그 우크렐레 연주했던 사람도 보면 진짜 사마 같아 진짜 사마 그 느낌이 드는 걸 봤는데도 예 그래도 연주 잘하네 그치 오우. 오호.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네요. 근데 이 노래 부른 사람 있잖아. 혹시 그 핫스톤에 나오는 그 여관 주인 아니겠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아까 전에 들어봤을 때 그치? 어쨌든, 예. 와우. 오, 주인공까지? 그래도 나름 휴가는 잘 갔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뭐, 춤은 이렇게 추면서, 아까 살짝 춤었다고 제가.
아, 오늘 휴가 잘 갔다 왔다! 어! 휴가 잘 갔다 왔다! 느낌 탁 나오네, 어. 아, 역시, 예. 그거네요. 휴가 잘 갔다? 어, 어찌되었던 거네, 어. 자, 또 이제 새로운, 아, 이것도 이제 배는 남부도 가야 돼, 어. 태양의 화랑이랑, 어, 그 디멘션 큐브가 뭐 그것도 할 수 있나 보네, 어허. 자, 어찌되었던 거네, 어,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어떡할까. 우선은 지금 1340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템 레벨이 지금 10만 더 올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오프라인 하면서, 어, 좀, 그, 뭐라고, 아이템 레벨업을 조금 살짝살짝 좀 했어요. 예, 살짝살짝 했는데, 어, 좀, 나를 잘 오르긴 했거든, 어. 근데 1340이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어. 보조 퀘스트 하면서 그냥, 어, 진행할까? 아니면은, 아, 이거 난감한데, 어. 일단은, 어, 보조 퀘스트 진행을 한다 하되, 어. 그, 뭐야, 그, 아까, 그, 맞추지 못했던 거, 그것도 맞추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그래. 지금 제가 그, 그, 뭐야, 그, 업그레이드 하, 그, 뭐, 아이템 레벨업을 할 그런 게 좀 많아, 이거, 어. 어. 자, 어쨌든 보자고, 어. 뭐, 카오스 던전, 뭐, 가디언 토버, 에포나, 어, 뭐, 이런 거 그렇다 쳐, 어. 어. 어쨌든 이제 티어 3에 있던 장비를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 아, 어쨌든, 어. 한 번 더 성장을 해봐야겠는데, 모르겠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프라인을 하면서, 있잖아요. 오프라인 하면서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골드가 지금 많이 떨어져있어요. 지금 골드고.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거. 어. 어쨌든 장비 재련이라도 해봐야겠는데, 어. 지금 태양의 요청도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오프라인에서 태양의 요청 너무 좀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맞출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하나씩 맞춰봅시다, 일단. 맞춰보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방을 잠자고. 역시 골드가 좀 부족해, 어. 지금, 어. 빵일 수도 있거든. 확률이 지금 8단계까지 올랐다고 하지만은 어. 아 이거 봐 지금 골드가 많이 지금 일단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1331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 보조 퀘스트 한번 몇 개 한번 진행해 보면서 예. 좀 어떻게 좀 골드를 좀 모으고 해야겠다. 이게 나쁘네. 만약 근데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요 그때는 제가 그 다른 게임을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 해야 되겠어요. 어. 자, 심부름고요, 예, 목록들, 어. 심부름 어려워, 어. 근데 진짜로요, 예, 저도 몰랐는데, 어. 골드 값을 제가, 예, 제때제때 못 본 것도 조금, 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어. 다음번에는 좀, 어, 신경 써야 할 텐데, 어. 제가 그런 신경 못 쓰는 것도 좀.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사탕도 많이 어. 그래 여기서 이제 보조 퀘스트 하면서 예. 과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야, 근데 진짜 저도 몰랐는데 어. 뭐랄까 어. 그동안 제가 그 예. 로스트 아크를 하면서 있잖아요 예. 많이 어. 뭐랄까, 어, 힘들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응. 그나저 1340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일단, 카오스 던전제를 한번 돌아야 하나? 어. 일단, 승급이라도 좀 해놓고 나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던가, 어, 아니면은, 어, 뭔가를 좀, 소유를 어, 봐야겠어, 어. 카오스 던전제라도 좀, 뭐, 누군가 해야 될 거죠. 나머지 카드 일단 버려야겠다, 그치? 그리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
어차피 버리고 버려줘요. 꽉 차있을 때 얘기도 버리는 경우는 있나 보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네. 보자고. 일단은 카오스 던전이라도 뭐 돌던가 해서 그거는 좀 해야겠다. 지금 이제 열려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할 때 좀 실수도 좀 있었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 1340까지 갈 거라고는 제가 그 생각하고 몰랐지는데요. 열정적인 웨이브로 보여주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아이템 레벨업 하면서 예 뭐랄까 그 동생한테 좀 호되게 혼나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좀 알라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라도 보여주고 손님이 원한다고 해줘야지. 근데 아마 지겨울걸. 근데 개인적으로 아니면 적어도 이런 것도 있잖아. Spooky, 죄송해요. 미안해요. 갑자기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갑자기 그 스릴러 생각나가지고 이 자세가.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 티포티스트 나와서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 자세가. 근데 저는 이거 보고는 이런 말이 어디 이 자세가 저는 처음 봤었을 때 마이클 잭슨도 못 봤다고 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그 트레일러에도 나는 모르고 그냥 기계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그럴 정도였어요. 그걸 몰랐진 않은데 그게 트레일러라는 것 같아요. 자, 더 심장을 울릴만한 거 싶어요. 그 다음에 우마르카. 근데 나 이거 배웠을까? 안 배웠을 것 같아. 배웠구나. 와우. 야, 그래도 뭐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냐 진짜. 자칫 잘못했다 이제 코사크 댄스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코사크 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코사크 댄스 그래도 뭐 만족해줄 사람들이에요. 우마르카. 나 배틀할 때 선택한다. 아이들은 즐겁다. 그래도 뭐 6단계까지 올라가는구나.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랄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 내 마음에 붙고, 서핑이라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지? 아하! 불꽃놀이? 오! 그런 것도 있었다, 열정적인 베이브, 예였구만, 축제위원장이면 알 수 있지 않나, 저쪽에 있고, 위치를, 가자고, 어찌됐든 간에 원정대 퀘스트 하면서, 진행하면서 뭐 골드를 어떻게든 많이 모으던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몸도 약간 흐리게 하네. 잠깐만요. 아하. 네, 성장 아이템. 운동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걸 바꿔야 하니? 여기 그 비거리 같은 경우는 바꿀 때 신경을 좀 엄청 써야겠어. 이신가?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일단은, 갈면 되겠는데, 이거는, 아이템 치워가지고, 이쪽에도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그, 어빌리티 스톤, 좀 봐주고, 우선은, 퀘스트, 예, 원정대 퀘스트 하는데, 보조 퀘스트 하다가, 만약에 좀, 카오스 버드도 돌고 하다가,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다른 공포 게임이라도 좀 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정대 퀘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요. 자 보자고.
불꽃 노래 있냐고. 어. 아하, 어린아이 비명고. 어. 터키의 사정. 어. 아, 영지공방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 어. 이거 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어. 아 잠깐, 예전에 만들었었네 내가 불꽃 노래 장치를. 내가 뭐 오프라인 때 뭐 몇 번은 좀 영지 돌고 그러기 했거든 내가. 어. 기억이 안 난다. 어. 저도 뭐 오프라인 저 뭐 오프라인 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요.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불꽃놀이 발색 장치 완료고. 어. 그리고 어. 어 맞다. 어 여기는 어 아마 어빌리티 스톤. 어 어빌리티 스톤 좀 어 소비 봐야겠다. 어. 오늘 왔다 갔다 하네. 어. 영지 좀 들렀다가 뭐 카우스 던져 돌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겠다. 지금 현재 시각이 그 20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거 있으면은 그 뭐야 그 어, 1342 맞춰주는 것이 있다면은 어, 그때 어, 뭐 가던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어 그 다른 게임 통해서 다시 어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거였고요. 예, 다음에 그 1340대였을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스타카바 계속을 진행해보 애를 썼더니만은 결국에는 이렇게도 일단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다음에 어 예, 로스타크 올 때 주체를 좀 준비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면 돼요.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되고요. 아프리카 보셔야죠. 예, 추천과 지켜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예, 오늘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 아크였습니다. 일단 여왕의 명령이 왔다 이거죠. 예, 근데 이거 느낌이 안 좋은가요? 단장에 또 자리를 비운 모양이군요. 가디언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또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가 없다면 월로원의 기사단이 대신하면 되는 일. 하지만 여왕 폐하의 결정은 저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베른이 세워지고